업계에선 중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자 한국과 동남아 등지로 밀어내기 수출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철 들어가잖아요. 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철 때문에 우리가 다만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사실 이 업계의 상황은 중국이 엄청난 철강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중국이 굉장히 설비가 많이 늘어나고 자국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강하면 자동차도 강해지고 조선도 강해지고 건설도 강해지고 심지어 반도체도 철 들어가잖아요. 이러니까 파급효과가 큰 만큼 스스로 강한 철강 산업을 갖고 있겠다라는 판단은 어떤 나라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최근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소재 산업인 철강이 없다. 더더군다나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That investment confirmed these anti-competitive trade practices, then I'm calling on her to consider tripling the tariff rate for both steel imports and aluminum imports from China.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중국산 철강이 오히려 더 많이 수입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생산력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우리가 제조업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경쟁하는 텐데 우리나라 철강이 경쟁력을 잃지는 않을까? 가뜩이나 국내 내수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이 저렇게 저가로 해서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업계들은 더 이제 이중고에 빠진 거죠. 철강 산업의 메가 트렌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국 내 철강 산업을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철강 산업이라는 건 기초 소재 산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단순하다. 그냥 만들면은 옛날 대장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첨단의 기술이고 그만큼 설비가 계속 반복해서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다. 한편은 철강이 애석하게도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철강을 어떻게 저탄소화 또는 무탄소화 할 것이냐라는 의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철강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소재 산업이라는 중요성 그 다음에 저탄소 전환이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다라는 점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부터 정책이 준비돼야 되겠다. 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선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체제는 파리 협정이라는 거잖아요. 글로벌 환경이나 기후변화 협정이 전 세계가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지만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를 잘 줄이게 열심히 줄이게 밀어붙이는 동력은 약해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상대방이 뭘 하게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재의 수단으로 무역이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유럽이 시작한 허니 CBAM이라고 하죠. 양날의 칼이죠. 탈탄소 정책들을 도입을 하면서 여기에 이 규범에 맞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범은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한 철이 있고 유럽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할 때 그동안은 무역에서의 경쟁은 뭐냐면 누가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느냐 이런 경쟁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경쟁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얼마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걸 만드느냐. 왜 이게 무역에서 중요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철을 비교를 해보자면 유럽은 온실가스 규제가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파리협정을 잘 지키겠다고 온실가스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돈이거든요. 규제가 생기면 그만큼 추가적인 돈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유럽 철은 어떻게 되죠? 비싸지잖아요. 중국산 철은 규제가 약하니까 덜 비싸지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규제를 하고 온실가스를 잘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비치고 비싼 철강 제품이 됐는데 중국산 제품이 싸져가지고 유럽으로 마구 들어온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강 규모도 키워야 될 것 같고 저탄소 대체를 해나가야 두 개를 균형을 맞추는 과정인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된 이유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유럽이 규제를 만들면 다른 나라는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유럽이 규제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규제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잖아요. What the Clean Competition Act does is provide what we think will be a reciprocal for the United States to the European Union'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which they call the CBAM. 그래서 미국 제품이 얼마나 배출하는지 다른 나라 제품이 얼마나 배출하는지 비교해 보겠다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이미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만큼 저탄소화가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 EU의 CBAM 도입이 세계 무역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친 거네요. 그렇죠. 좀 더 전에는 자유무역이라는 데 장점이 찍혀 있다면 자유무역이라는 질서를 존중하되 자유무역이라는 데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뭐냐?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저탄소 제품이다. 그러면 저탄소 제품이라는 요소가 하나의 무역 질서에 새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제가 아직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한테 큰 규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시발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늘어나면은 계속 우리나라 제품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후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역 규제가 제가 비교적 빨리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규제가 와도 당장 내년부터 돈을 세게 걷는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로벌 흐름을 오도한다든지 잘못 파악한다든지 아니면은 철강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철강의 전환의 필요성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긴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전환이 힘들면서도 철강이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저탄소 배출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드나요? 난감축 산업이라는 얘기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에서 번역한 거라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hard to abate라고 해서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공장에서 에너지를 써서 어떤 제품을 가공하는 산업이 있다. 그 산업의 탄소 중립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전환되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 전환이 되는데 철강 분야에서도 에너지를 쓰잖아요. 근데 철강은 만드는 과정이 코크스라는 석탄을 이용해서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석탄이 소비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석탄을 쓰지 않아야 돼요. 이러면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포항이나 광양이나 이런 공장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바뀌어야 됐다.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있는 고로를 대체를 한다고 가정해도 비교적 노후화됐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작거나 이런 것부터 실험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철광석을 환원할 때 석탄을 안 쓰고 C를 안 쓰고 H2를 쓰겠다라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 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화두였습니다.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낼 때 석탄을 환원제로 쓰면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지만 수소를 쓰면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철강 업계에서는 꿈의 제철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탄소 대체를 해나가야 되고 그거를 대체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다 경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비용도 누가 투입할 수 있느냐, 시간도 당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저탄소 경쟁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친환경적인 행보에 대한 부담 같은 건 존재하는지? 굉장히 뭐 큰 부담이겠죠.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라는 게 지금 완벽하게 상용화되어 있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개발을 한 다음에 이게 실증이 돼야 되잖아요.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연구실 단계는 되는데 실제 공장에서는 안 돼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더 큰 설비를 지어서 이게 상용화 수준으로도 가능한지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또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철을 만들었는데 기존 만들던 것보다 한 두 배 비싸요. 이러면 이 철 누가 사줄까? 이런 고민이 생기니까 그 수요가 제대로 창출돼 있는지, 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 단계에서 고민이 생길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중간에 리스크도 위험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탄소 경쟁인데 기업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흔히 서비시디 레이스라고 하는데 저탄소 분야에서 레이스처럼 서로 막 이렇게 이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최근 선진국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지원한 걸 보면 돈 너무 많이 쓰는데? 약간 이럴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엔 일본은 국가 전체적으로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를 저탄소 전환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큰 보조 정책이 있습니다. 철강 분야가 그 중에 가장 핵심 대상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약간 파트너로 같이 뛰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비용, 시간, 위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기업에 맡겨둔다면 할걸요? 자, 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비용이 줄어들고 기술이 개발이 다 돼 있고 위험이 없을 때. 기업에 그냥 맡겨뒀을 때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왜 정부가 그래도 같이 협업을 하고 이렇게 들어올까는 그 시간을 당기고 비용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낮춰주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생기냐? 저탄소 제품이 먼저 시장을 점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해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고 국가와 기업이 잘 협력한다면 시간도 당기고 위험도 낮출 수 있고 중요한 산업도 보호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의 효과도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이 결합돼 있으니까 국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해진 때가 된 것 같다. 저희가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 교양이를 부탁해 구독자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철강 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데다가 해외 각국에서는 탈탄소 움직임에 맞춰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나라가 철강이 그만큼 강한 나라인데 국가가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우스운 일이죠.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 체계는 우리나라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에 외국의 이제 보조라든지 이런 정책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체계가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좀 보조 경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전 과정이죠.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이 단계별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게 좀 체계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게 에너지, 새로운 수소라는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이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위기 대응기금이라는 기금이 있고요. 산업 이 탄소중립 R&D 연구개발 자금으로 수소하는 제철 기술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이즈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더더군다나 철강과 같은 산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 한편으로는 저탄소 전환이 과제로 놓여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잘 극복하는 점이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늦은 면이 있으나 국가하고 기업하고 잘 협업이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양인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인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예, 딱 조언.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